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26번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정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업의 장애는 두텁고 습기는 무거우며 관하는 힘은 약하고 마음은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고 지혜의 힘은 적으며 선악의 경계에서는 마음이 고요함과 동요 사이를 오가는 이런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잇고 번뇌를 없애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제목에서 보듯이 전문의 이제 열등한 근기의 수행자들이 정해를 닦아간다라고 할때 그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업의 장애가 두터운 사람들 또이 습기 업습이 무겁고 또이 관찰하는 힘은 약하고 마음 쉽게 들뜨고 무명 어리석음의 힘은 크고 또 지혜의 힘은 적고 또 선악의 경계에서는 마음이 고요함과 동요 사이를 경계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잇고 즉 반연 그러니까 인연을 따라서 막 여기로 끌려다니고 저기로 끌려다니고 하는 것을 잇고 번뇌를 없애는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전문의 수행자, 좀 이제 열등한 근기의 수행자는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좀 갈고 닦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수행의 모습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근이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추는 것을 지혜라 한다. 이것은 비록 상을 따르는 방편문에 속하는 정해라서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행위기는 하지만 경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없을 수가 없다. 육근이 눈 깊고 혐엄 뜻 육근이 색상향 미측법이라는 경계를 대해도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고 한다. 눈 깊고 혐엄 뜻이 바깥 경계들. 색상, 눈으로 색을 보면 색깔 모양 따라가고, 여기서 따라간다라는 말은, 보면 보이는 것을 좋거나 싫다라고 취사 간택해서 좋은 거는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보고 싶어 하고, 싫은 거는 밀쳐내려 하고, 거부하려고, 도망치려 하고, 미워하는 이런 취사 간택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걸 이제 모양 따라간다. 보이면 보이는 경계에 쫓아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무엇이 선정이냐? 눈이 경계를 대할 때그 모양 따라가지 않는 것, 모양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선정, 고요함이라고 한다. 그러려면 이제 취사 간택과 분별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귀, 소리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좋은 소리, 나쁜 소리라고 분별하고 취사 간택해서 그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누가 막 나한테 욕하는 소리를 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소리에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욱하고 하거나 좋은 소리는 더 듣고 싶다고 막더 쫓아가려고 하거나 이게 바로 탐진치 삼독심이잖아요. 또 눈, 귀, 코, 혐, 몸뜻 전체가 마찬가지죠.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바깥 경계를 대할 때그 경계에 따라서 좋거나 나쁘다라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죠. 우리는 언제나 선정이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육근이 경계를 대해서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걸 이제 선정이라고 한다. 또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선정은 이제 경계 따라 분별하지 않아서 경계 따라서 막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쫓아가지 않아서 늘 마음이 한결같은 것. 마음이 늘 경계 쫓아다니지 않는 것을 이제 고요함, 선정이라고 하고, 지혜는 여기서 마음과 바깥 경계가 함께 공해서 보는 이 주관과 보이는 어떤 객관, 이것이 전부 다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미혹 없이 비춘다. 어리석음 없이 그냥 비출 뿐이다 이 소리죠. 이 주관과 객관이 따로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주관이 막 바깥 경계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휘청거리면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일반 중생들은 보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보는 주관, 눈 깊고 혐음 뜻이라는 주관이 있고,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경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망상을 일으켜서 그렇게 둘로 쪼갠단 말이죠. 둘로 분별을 일으켜서 여긴 내가 있고 바깥에는 바깥 경계가 있다. 그렇게 이제 둘로 나눠 놓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무명이죠. 둘로 나누는 마음. 그런데 참된 지혜는 안과 밖이 함께 공하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야, 안과 밖이 진짜 공한가? 깨닫고 난 그렇게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던 이 보는 건 나지, 내 눈이 보지, 바깥에 보이는 건 대상이지, 바깥 경계가 이렇게 실제 있지, 이런 생각을 개입시켜서 보지 않으면 그냥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아주 낯선 시선으로, 즉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본다면 이럴 거예요. 아마 눈으로 이거를 지금 보고 있다. 이걸 보면서 중생들의 익숙한 시선으로 보면, 눈으로 보자마자 여기 컵이 있다. 이건 실제로 있다. 이 컵은 내가 아니다. 이 컵을 보는 건 나고 바깥에 보여지는 건 컵이다. 컵은 실제로 있고, 이렇게 주전자도 실제로 있고, 차도, 시계도, 죽비도 실제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굳게 믿으면서, 이건 나고 이건 실제 있는 거야라는 걸 굳게 믿으면서, 바깥에 이것들은 실제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으로 믿으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나도 정교한, 그 요즘에 무슨 뭐 TV 브라운관 같은 걸 보면 무슨 뭐 너무 실제와 비슷한 그런 브라운관 같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을 눈앞에 이렇게 갖다 놨거나, 아니면 내가 잠에서 덜 깨서 이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눈을 뜨고 있거나 뭐 그랬을 때라면, 나는 실제 봤는데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 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TV에서 본거 실제 본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나는 그때 그걸 진짜로 봤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자기 마음 속에서 그걸 보고자 하는 어떤 의도랄까,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실험이 있더라고요. 이 우리가 글씨를 읽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육근이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사람들의 뇌는 실제 있는 글씨를 실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단어들 있잖아요. 방편문에 속하는 정해라서, 이러면 방편문에 속하는인데, 방편하고 문자를 뒤바꿔 놔서 방문편에 속하는 정해라서를 정 라해서, 뭐 이런 식으로 중간 단어를 이렇게 바꿔 놓잖아요. 대충 바꿔 놓고 이렇게 문장을 막 만들어 놓으면 이뇌 구조가 그걸 잘 이해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막 바꿔 놓고 나서 읽으라려면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네 하고 읽거나, 아니면 그것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익숙했던 단어, 원래 알고 있던 단어, 그 단어로 자동으로 연상작용해서 첫 글자와 끝 글자가 비슷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매끄럽게 읽는다고 그래요. 매끄럽게 읽고 나서, 그래서 좀 이상한 거 없었냐 하고 물어보면, 한두 개 조금 이상한 게 있긴 있었는데 뭐 오타 났나 보다 하고 그냥 읽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나는 못 느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라고 하면 깜짝 놀란답니다. 왜냐면 나는 있어봐야 한두 개 약간 오타가 있겠지 싶었는데, 실제 문장을 다시 보니까 한 열몇 개가 대폭적으로 완전히 그 단어가 안 되는 말들을 막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그냥 과거에 배우고 익혔던 그 단어, 그 언어 습관, 또 보는 그 경험,
그것을 비슷한 거를 보면 과거에 봤던 경험을 그냥 대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오해, 오류의 소지가 많다. 그 이제 과거에 업 따라, 자신의 경험 따라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진짜 봤어.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 좀 부정적인 업장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봤거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혹은 이제 어떤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자기가 뭔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으면 갔다 와서 거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했던 것 같아.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분위기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 눈빛이 다 뭔가 사기꾼 같고 뭐 이랬던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처음 갔을 때 뭔가 막 친절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고 뭔가 마음이 확 열려있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던데 하고 이미지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업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경험에 따라서 혹은 내 의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또 마음이 얼마나 열려있는지 그런 자기의 의식에 따라서 대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거나 다르게 들리거나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내 눈으로 멀쩡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A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걸 경험했고 B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문제였던 거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대상을 봤다고 해서 그걸 진짜 봤다고 할 수 있느냐? 난 그걸 봤어라고 했지만 그 진짜 봤다라고는 100%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100% 진실이냐? 100% 진실이냐? 봤지만 그것과 비슷한 걸 봤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내가 왜곡해서 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당연히 봤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본 것에 대해서 왜곡해서 보는 습관이 있고 들은 것에 대해서도 왜곡해서 듣는 습관이 있지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해서 보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내가 여긴 내가 있고 보는 내가 있고 바깥에 보이는 것이 있어. 그래서 보는 내가 바깥에 보이는 것을 봤어 라고 왜곡한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분별해서 왜곡하는 게 아주 자동반사적으로 일어난다. 그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내 눈이 나라는 주관의 눈이 바깥에 객관 있는 그대로의 객관을 내가 이렇게 봤지 이게 100% 맞지 이거 내가 이렇게 본 거지 내 눈으로 이렇게 본 거지 그렇게 느껴요.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은 거지 이 여긴 귀고 저 바깥엔 소리니까 내가 그걸 들은 거지 이렇게 느끼는데 이거는 이제 좀 비유를 들어본다면 그 꿈의 비유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꿈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꿈속에서도 보죠. 꿈속에서도 듣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는 나는 눈을 감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도 봐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봅니다. 들었어요. 눈이 보는 것이기만 하냐. 혹은 이럴 때도 있어요. 가끔 잘 미세하게 살펴보면 눈을 뜨고 이러고 멍하니 있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꿈처럼 이미지로 뭔가를 막 그려내는 혹은 약간 미세하게 잠이 들락말락할 때 눈을 뜨고 있는데 미세하게 잠이 들락말락할 때 꿈 같은 환영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눈을 뜨고 있는데 딴 게 그려져요. 지금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나라 태극기 그려봐라 이러면 눈을 뜨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지금 이미지가 태극기 이미지가 탁 만들어지거든요. 즉 눈으로만 그 태극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또 연예인 뭐 예를 들어 강호동이나 뭐 요즘에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을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하면 바로 이미지가 떠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눈으로 떠올린 것이냐 눈으로 떠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꿈속에서 보는 것도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꿈속에서는 꿈속의 주인공은 허망한 망상으로 꿈속에 있는 내가 꿈속에 있는 바깥 경계를 눈으로 보지 귀로 듣지 이렇게 생각해요. 바깥에는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고 빌딩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여긴 내가 있다. 내 눈으로 저걸 본다. 내 귀로 저걸 듣는다. 이렇게 당연히 꿈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겠죠. 근데 진실은 어떻습니까? 진실은 그 꿈꾸는 자라고 할까요? 뭐 꿈꾸는 의식이라고 할지 하여간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꿈을 꾸고 있는 그 의식, 그것이 꿈 전체를 보고 있죠. 그 이 꿈의 내용 전체, 꿈속에 있는 나와 너와 빌딩과 세상과 별과 우주와 이 전체가 꿈꾸는 자가 그냥 펼쳐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딱 깨고 보면 그 꿈 전체가 비추어지죠. 꿈 전체가 이렇게 거울에 비춰지듯이 비춰지잖아요. 꿈을 깨고 보면 꿈속의 주인공이라는 내가 이걸 눈으로 이걸 봤던 게 아니에요. 꿈을 깨고 딱 다시 돌이켜보면 꿈 전체가 한바탕으로 그냥 촥 펼쳐지고 촥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울에 비춰지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에고를 나라고 동일시하고 바깥에 있는 것은 너고 세상이야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내가 저거를 본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망상을 일으키니까 꿈속에 있는 내가 꿈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본다라고 착각을 일으켰는 것인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고 그냥 꿈꾸는 자가 이 전체를 보고 있었어요.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긴 나, 너가 나뉘지 않았죠. 내가 보는 것이거나 내가 저걸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꿈 전체를 그냥 보는 자가, 꿈꾸는 자가 꿈 전체를 관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시자가 전체를 주시하고 있단 말이죠.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죠. 귀로 듣는 것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들리고 전체가 느껴지고 전체가 알아지고 한단 말이에요. 꿈 전체를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하죠. 우리 그 명상 같은 것들을 배울 때도 보면 그 뭐 방편으로 어디까지나 방편이지만 방편으로 이제 마치 이와 같이 꿈 속에서 꿈꾸는 자가 꿈 전체를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봐라 이렇게 윗바사나에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할 때 방편으로 내 눈이 세상을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이 허공 전 그래서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눈이 본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직한 말은 이 벽이 나를 보고 하늘이 나를 보고 이 나무가 나를 보고 의자가 탁자가 나를 보고 내가 우물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 꿈 전체가 이 주시자가 꿈꾸는 자가 이것을 전체를 보듯이 그렇게 어떤 보는 뭐랄까 연습 같은 거를 명상해서 방편으로 이제 시키곤 합니다. 근데 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내 눈이 나라는 개체가 그래서 내 눈이 세상을 본다라는 망상 이게 진짜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명상 상태 들거나 눈을 감고 이렇게 잠자기 직전에나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상상으로 이제 이게 상상으로 시켜보는 거죠. 나를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저 몇 미터 위에 올라가서 지금 이 상황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이 전체 강의실 전체를 마음으로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눈이 눈 앞에 있는 이것만을 본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100% 믿고 있었지만 그게 더 진실할까요? 아니면 무언가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이게 더 진실할까? 너무 오랜 습관 때문에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이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지금 보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나면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듣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귀가 듣지
이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귀가 듣는 거지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귀가 듣는 게 맞으면 내 귀가 듣는다 이래요. 내 귀로 내가 듣지 이래요. 그러면 이게 내 귀가 맞고 내가 듣는 게 맞으면 내가 안 들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내 거니까, 내 귀니까 내가 안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보세요. 안 들어지지가 않아요. 왜? 내 뜻대로 못해요. 눈을 감아도 좋고 뭐 눈, 앞에 안 봐보세요. 보는 걸 멈춰보세요. 지금 됩니까? 눈을 감는다고 보는 게 멈춰지나요? 눈을 감으면 검은 게 보여요. 눈을 뜨면 이 전체가 보이고 까락달락한 게 보이고 눈을 감으면 검은 게 보여요. 이 봄이라는 것을 멈출 수가 있느냐?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것이냐? 이 봄을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냐? 이 꿈꾸는 자, 이 주시자라고 이름을 붙여본다면 그거는 몸에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꿈속에서처럼 꿈속 안에서는 꿈을 꾸는 자가 따로 만들어 놓고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꿈 전체가 나였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단 말이죠.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눈, 귀, 이게 이 눈깊고 현몸 뜻이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아니비서시는 무색상의 미척법 12처 18개가 공하다 하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눈깊고 현몸 뜻이 진짜 내가 아니다. 색상의 미척법이 진짜 바깥 경계가 아니다. 그 우리 허망한 망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일 뿐이다. 이 꿈꾸는 자가 이 꿈 전체를 주시하면서 보듯이 우리의 삶도 진짜 이 눈이 보느냐 내가 보는 게 맞느냐. 그럼 내가 안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눈이 보는 게 맞으면 눈을 뜨고 있으면 항상 봐야 되거든요. 눈 뜨고 딴 생각하면 눈앞에 있는 거 못 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볼 수 있어요. 여행을 갔다 와도 자기 업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요. 보고 오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봤는데 실제 본 내용물은 다 다릅니다. 눈이 봤으면 똑같은 걸 보고 나면 똑같은 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봐놓고 또 다른 걸 경험해요. 이처럼 여기서 말하듯이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진짜 지혜롭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 내 육친, 육체, 몸뚱아리, 눈깊고 현몸 뜻에 갇혀서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바깥 경계를 세상이라고 여기는 이런 허망한 둘로 나누는 분별심, 입법, 분별망상, 차별심, 취사간택심 이런 걸로 당연하게 세상을 보아왔는데 지혜로 볼 때는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마음도 실제가 아니고 세상도 실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함께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미혹 없이 어리석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그걸 지혜라고 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몸도 없고 몸은 이게 실제 내가 아니다. 몸은 계속 바뀌고 변화한다. 세포도 계속 바뀌었다. 세상에 있는 내가 먹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고 했을 뿐이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그거 하지 않으면 나는 없잖아요. 지금도 물 안 먹고 밥을 안 먹으면 머지않아 죽게 될 겁니다. 물하고 밥은 고사하고 지금부터 딱 숨만 쉬지 않으면 뭐 몇 분 안 돼서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공기를 계속 쉽게 말해서 무슨 저 선풍기 돌아갈 때 전선을 꼽아놔야지만 돌아가듯이 전선을 확 빼버리면 선풍기가 돌지 않듯이 우리도 공기를 전선을 확 빼버리듯이 공기를 딱 주입시키는 걸 멈춰버리면 우리도 멈춰진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존재할까요? 내가? 나는 나로서 원래 살고 있는 걸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나라는 실제로서 살고 있다?
그럼 잠깐이라도 혼자 살아볼 수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공기 빼면 나는 바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공기 빼면 바로 사라지고, 음식 빼면 바로 사라지고. 그 나를 형성하는 것들 하나하나 빼보면 여기 뭐만 남아요? 물 빼고, 공기 빼고, 내가 먹은 거 싹 빼고. 지수화풍, 대지에서 지수화풍을 끌어온 거잖아요. 그걸 다 빼버리면 지금 여기에 뭐만 남을까요? 텅 빈 공이 인연 따라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가명이라고 불러요.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고 가명이다. 이렇게 중도 중간 사상에서 이렇게 불러요. 즉 이제 전에 비유로 한번 들었던 것처럼 이 시계는 실제 시계라는 이름과 모양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낱낱이 다 해체시켜서 분리해버려서 초침 따로 떼고 쇠 따로 떼고 전부 다 따로따로 떼가지고 옆에 쫙 펼쳐놔버리면 얘는 여기서 시계는 없다. 하나하나의 부속품만 있을 뿐이지 시계는 없잖아요. 이게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쇠가 있으면 쇠는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여기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만 있냐면 시계라고 우리가 가짜로 이름 지어놓은 이름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것저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형성시켜 놨을 때 이 모양을 시계라고 하자. 그 이름과 모양만 있고 실제 시계는 없죠. 그냥 대지의 지수화풍의 인연을 이렇게 모았을 뿐이죠. 아침에 먹은 김치찌개가 김치 하나가 김치가 실제로 김치가 아니잖아요. 땅의 기운에서 배추가 자라고 햇볕을 받고 물을 먹고 그래서 배추가 자라고 그리고 사람이 또 버무리고 고춧가루도 뿌리고 양념도 뿌리고 해서 김치를 만들었는데 그 김치는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김치가 만들어질 때까지 김치의 형성에 도움을 줬던 나머지 것들, 이 우주, 대지, 이 세상으로부터 나머지 것들을 하나하나 빼보면 거기서 물을 빼보고 공기를 빼보고 땅을 빼보고 이것저것 이것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연들을 빼본다면 여기는 김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배추라는 실체는 없다. 땅과 사람의 노력과 물과 햇볕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배추다 혹은 김치다 이렇게 말해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름과 모양, 가짜의 이름과 모양만 있을 뿐 그것은 없어요 거기에. 근데 이것이 김치만 그런 게 아니고 시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두가, 나와 세상 전부가 이와 같죠. 이와 같이 인연이 화합하면 임시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인연은 화합했다가 인연생, 인연멸한다. 모든 인연은 성냥과학에 불이 없는데 인연을 화합해주면 제3의 생각지도 못했던 불이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인연생한다. 근데 인연이 다하면 또 이 불은 또 사라집니다. 그럼 이 불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간 것이냐, 실제 있는 것이냐, 이름만 있죠.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돌아가죠.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돌아갑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는 나와 세상의 근간에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가 이름하고 명칭, 모양만 있습니다. 임시적인, 잠깐 생겨나고 사라지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실제라고 여기고 진짜라고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거는 더 좋은 게 있고 저건 더 싫은 게 있고 이건 더 갖고 싶고 저건 밀쳐내고 싶고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있으면 나는 더 좋고 더 싫고 그러면서 괴롭다라는 망상, 괴롭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야 하는 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 하는 말은, 나 하는 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죠. 뿐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뿐이라는 말 아무 의미, 그냥 뿐이에요. 뿐. 놈이라는 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샥 조합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눈에 힘을 딱 주면서 야 나쁜 놈 이러면서 화를 벌어냈다.
그것도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랬다. 그럼 막 그냥 우리말로 딥이 지는 거죠. 화가 나서 저 어린 놈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그냥 분노하고 막 화를 낼 수 있죠. 그 야 나쁜 놈이라는 실체가 없는데도 야도 나도 뿐도 놈도 실체가 없는데 눈빛을 눈에 힘을 주나 안 주나 근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그런 어떤 이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야 나쁜 놈이라는 거는 이렇게 욕이라고 하자 한 약속이죠. 약속 하나에 실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확 일어나면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막 화딱지가 나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실체가 없는 공한 말 한마디가 평생 나를 괴롭히기도 하죠. 실체가 하나도 없는데 야에도 없고 나에도 뿐에도 놈에도 그 눈빛에도 실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허망한 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쫓아가가지고 경계에 따라간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 그래서 경계를 따라가서 반연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선정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경계 끌려다니면서 반연을 쫓아가면서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다. 나와 너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이 실재한다고 착각한다. 인연 따라 그냥 인연이 살짝 모였다가 살짝 흩어졌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라고 여기고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모두 공해서 미혹 없이 그저 비추는 것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그 있는 이것만 있잖아요. 사실 야 나쁜 놈 할 때 야도 의미고 나쁜 놈도 의미잖아요. 의미 따라가면은 경계 끌려다니는 거지만 의미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야 이것만 있잖아요. 나 야 하나 나 하나 뿐 하나 놈 하나 뜰 앞에 잔나무 하나 마삼근 하나 그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떤 단어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업이 확 동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담담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즉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은 다 다르잖아요. 헤아리는 판단 방식은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금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잔나무 하든지 야인마 하든지 나쁜 놈 하든지 부처 하든지 똥막대기 하든지 그냥 이 소리를 첫 번째 자리에서 알아차리는 이 소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소리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이 모양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모양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울에 비춰지듯이 그래서 아까는 이제 윗바사나를 할 때 꿈에서 꿈꾸는 자가 전체를 조망하듯이 이렇게 보는 명상 같은 것들을 하는 방편도 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거울처럼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울이다 생각하고 거울인데 이거는 모양만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모양이 오면 모양을 비추고 근데 거울은 전혀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비출 뿐. 그러니까 거울은 이게 컵인지 뭔지 이름 붙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비추면 끝이지. 우리도 그런 거울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그냥 보면 다 알거든요. 이렇게 본다는 사실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 거울의 성품은 보이는 모양만 비추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도 비춘다. 냄새도 비추죠. 맛도 비추고 느낌도 비추고 생각도 비추고 일어나는 생각이 그 생각이 하나 딱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 비춤이 있다라는 것이 자각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딱 아는 것 자체로서 아 나는 깨닫고 싶어 난 아직 못 깨달았어 이게 지금 깨달음이라는 이 비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난 못 깨달았어 하는 못 깨달았어 하는 그것이 깨달음인데 거기서 깨달음이 증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못 깨달았어 나는 체험이 없어 아니면 나는 깨달았어 아니면 체험이 있어 하든 없어 하든 그게 진실을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모양만 쫓아가죠. 말의 뜻만 쫓아가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안다, 모른다, 좋다, 나쁘다, 모양만 쫓아가니까 한결같이 깨달았다 하든 못 깨달았다 하든 좋다 하든 나쁘다 하든 한결같이 드러내고 있는 이 비추는 성품, 여기에는 관심 가져보지 않았다. 이 배경과도 같은, 물론 이제 말을 이렇게 하지만 주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주시자조차도 아니에요. 주시자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록 상을 따르는 방편문에 속하는 정해라서 전문에 열등한 근기의 행위기는 하지만 경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정을 닫고 지혜를 닫고 하는 이런 방편문에 속하는 정해, 방편으로서 어떤 전문, 점수,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열등한 근기의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 마음을 좀 지혜롭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방편으로서 무슨 꿈처럼 바라보는 명상도 해보고, 거울처럼 바라보는 명상도 해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명상도 해보고, 호흡 관찰도 해보고, 뭐 절수행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방편으로서 닦아가는 정해를 닦는 것이 영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 도거는 이제 들뜨고 산란한 마음이에요. 헌침은 이제 축 처지고 깔아는 마음이고, 도거가 치성한 경우에는 먼저 선정의 이치대로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서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공적에 개합하게 해야 한다. 막 들뜨고 산란한 게 이제 많은 이제 전문의 열등한 근기 수행자들은 선정의 이치대로 산란한 마음을 좀 거두는 노력이, 어느 정도의 노력 아닌 노력이 좀 필요하다. 또 그래서 마음이 경계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좀 이런 노력, 그래서 본래의 공적, 그래야만 경기에 막 자꾸 안 따라가는 어느 정도의 노력, 이런 걸 통해서 본래의 공적함에 개합하도록 조금씩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또 만약 혼침, 이제 흐리고 혼미한 이런 혼침이 더욱 심해지면 이번에는 지혜로서 법에 따라 공을 관하여 미혹 없이 비추어서 본래의 영지에 개합하도록 해야 한다. 혼침, 이제 뭐 혼미하고 흐리고 이런 마음이 심해지면 지혜로서, 야, 이게 본래가 다 텅 빈 공이구나 라는 것을 관하도록 해서, 그러더라도 본래 공이구나 라고 이렇게 관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비춤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늘 살아있고 늘 깨어있는 이 비춤, 이것은 항상 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본래의 영지, 본래의 소소영지한 이 암, 봄의 자리, 들음의 자리, 알매 자리, 우리가 뭐 보통 뭐 순수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냥 순수하게 내가 의도적으로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닌 그냥 보고 듣는 이 본 바탕의 자리, 이 공적 영지의 자리, 소소영령한 알매 자리, 여기에 개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으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 무기, 이제 혼미한 상태를 다스리면 어지러움과 혼미함이 함께 없어지며, 이처럼 서로를 없앰으로써 다스리려는 노력도 결국에는 끝이 난다. 이렇게 되면 경계를 마주하더라도 순간순간 근본으로 돌아가고, 경계를 마주하더라도 순간순간 본질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경계를 쫓아가지 않고 이 자리로 돌아온다. 반연을 만나도 마음이 도에 개합한다. 반연을 만나도, 인연을 만나도 그 인연에 막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그 도에 개합했다. 걸림없이 정해를 쌍으로 닿게 되니, 정과 해를 쌍으로 닿게 되니 비로소 무사인이라 할 만하다. 일 없는 사람이라 할 만하다. 만약 이렇게 하면 참으로 정해 등지를 실천하여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과 같다. 27, 28번까지도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이 27, 28은 질문과 답변입니다. 27번, 이제 자성문의 정해와 수상문의 정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물었다.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노 후에 점수하는 문에는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성의 선정과 지혜이고 둘째는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입니다.
즉 첫째는 자성문의 정해이고 둘째는 수상문의 정해다 이 말이에요. 자성문에서 보면 자성의 선정과 지혜, 두 번째는 상을 따른 선정과 지혜라 했는데 자성의 선정과 지혜는 선정과 지혜가 자성 안에 본래 갖춰 있잖아요. 자성, 자기 본래 성품. 본래 성품이 늘 고요하니까 그게 자성의 정이고 본래 성품은 늘 이렇게 깨어서 비추고 있으니까 그게 자성의 지혜란 말이죠. 이렇게 자성의 선정과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 있다. 즉 중생들은 상을 분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서로 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둘, 셋, 넷으로 쪼개고 분별해서 상으로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으로 취한다는 게 바로 이제 분별한다는 소리예요. 둘로, 셋으로, 넷으로 계속 분별해서 쪼개가지고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상을 취한다, 이렇게 분별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분별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분별을 하는 중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는 이렇게 상을 따르고 분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정과 지혜는 방편의 선정과 지혜죠. 본래 자성에서는 정해가 구족되어 있으나 상을 따르는, 상을 취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닦아야 할 선정이 있고 닦아야 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성, 본래 자성을 깨달은 입장에서의 정해이고 둘째는 아직 중생들의 입장에서의 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문에서 보면 자성이 본래 정해를 등지하고 있다,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적과 영지를 본래 공적함과 이 소소영령하게 앎을 자제하게 운영하는 것이 본래 무위여서 이걸 뭐 자제하게 운영하고 뭐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본래 자제하게 이렇게 무위로서 할 뭐 할 게 따로 없이 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서 정해를 공적과 영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공적과 영지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본래 할 게 없는 무위여서 상대할 대상이 한 티끌도 없다. 상대할 대상이 한 티끌도 없으니 어찌 번뇌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본래 자성문에서의 선정과 지혜는 뭐 본래 한 법도 없어서 번뇌를 따로 없애려는 노력도 필요가 없다. 망정을 일으킬 한 생각도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뭐 망령된 생각들, 느낌, 감정, 정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가 없고 실체가 아니죠. 반연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공하다라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반연을 잊으려고 막 힘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길 돈문에 들어간 사람이 물로 깨닫는 이 돈문에 들어간 사람이 자성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은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앞에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그리고 수상문에서 보면 즉 상을 따르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치에 따라 산란한 마음을 거두고 이 진리 이치에 따라서 산란한 마음을 좀 거두고 또 법에 따라 공을 관하고 또 진리에 따라 공을 또 관하고 혼친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서 이런 어떤 수행과 점차적인 노력을 통해서 무위, 본래의 무위법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론지어 말하기를 이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과 돈문, 자성문과 수상문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를 고루 닦은 뒤에 다시 수상문으로 경계를 다스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수상문에 의지해 헌친과 산란을 극복한 뒤에 자성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만약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한다면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운영하여 더 이상 경계를 따라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 없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다시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티 없는 옥에 무늬를 새겨 본래의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성의 선정과 지혜가 딱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경계를 따라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만약 먼저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로
경계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익어간 뒤에 자성문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점수문의 열등한 근기가 깨닫기 전에 점차로 닦아가는 공부와 같으니 어째서 돈문의 사람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노력 없는 노력을 쓰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만약 이 두 문이 전후가 없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 두 면의 선정과 지혜는 분명 돈점의 차이가 있는데 어찌 동시에 병행하여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돈문의 사람은 자성문에 따라 자제하게 운용하여 노력할 것이 없고 전문의 열등한 근기인 사람은 수상문을 따라 다스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돈문과 전문의 두 문은 서로 근기가 다르고 우열이 분명한데 어째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에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까? 부디 회통하여 설하셔서 의심을 풀어 주십시오. 즉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로 깨닫고 도노 점수, 도노 점수에서도 도노한 뒤에 점수할 때, 도노한 뒤에 점수 보임을 할 때, 그때 뭘로 깨달았잖아요. 뭘로 깨달았는데 그 이후에 점수,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점수를 할 때도 자성문의 근간에서 정해를 닦아가는 점수 수행이 있고 수상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점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로 깨닫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인가요? 뭘로 깨닫고 났으면 그런 게 어떻게 있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뭘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이제 뭘로 깨닫고 나서 수상문의 정해를 닦아야죠. 도노한 다음에 점수의 수행에서 뭘로 깨닫고 났는데 왜 수상문의 정해를 닦아야 할까요? 여전히 업장과 습기, 업습이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딱 이 자리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생각에 막 끄달려가 간단 말이에요. 끄달려가다가 다시 한 생각 돌이켜보면은 내 끄달려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다시 이 자리로 딱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오랜 수십 년간 이 끌려다니는 게 습관이 돼 있어 놓으니까 한 번 이 자리가 확보됐다 했을지라도 자꾸만 끌려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을 따르는 이런 어떤 그 점수문의 수행과도 같은 이런 어떤 노력 아닌 노력이 일부는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랄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노력 없는 노력을 어느 정도는 좀 닦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뭘로 깨닫고 난 다음에 점수하는 수행에 있어서 자성문의 정해, 즉 본래 깨달았으니까 정해, 닦을 정해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문의 정해라고 하는 상을, 아 내가 여전히 상에 따라가는구나,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과 끌려다니지 않는 게 두 개가 나뉘시잖아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이것을 알아차리고 관하고 이런 어떤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점수문을 닦아야 합니까? 이제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번이고요. 답하다. 분명히 해석해 주었음에도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말만 따라 이해하면 더욱 의혹이 생길 뿐이지만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수고롭게 따지지 않는다. 말만 따라 이해하면 더욱 의혹이 생길 뿐이지만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수고롭게 따지지 않나요? 저도 이걸 지금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굳이 이런 걸 말로 해야 되나 싶은 이런 그냥 이렇게 하는 뜻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거지. 이거를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 거추장스러워지고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진짜 지저분해지죠. 두 문에 대해 각각 수행할 바를 다시 판단해 주겠다. 잘 들어봐라.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자는 돈문에 속하며 뭘로 깨닫는 문에 속하며 이들은 노력 없는 노력으로 움직임과 고요함을 동시에 행하여 자성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룬다.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 본래 깨달음이라는 이것을 닦는 자는 노력 없는 노력으로 하되 함이 없는 함으로 움직임과 고요함을 동시에 행해서
움직임도 행하고 고요함도 행하지만 늘 한결같은 거죠. 움직이지만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성을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상문의 선종과 지혜를 닦는 자는 상을 따르는 문, 중생들의 입장에서의 선종과 지혜를 닦는 자는 깨닫기 전의 전문의 열등한 근기로서 대상을 따라 다스리는 노력을 통해 마음마다 의혹을 끊고 고요함을 취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는 사람이다. 이 전문의 이제 마치 이것 같다는 거예요. 전문의 깨닫기 전에, 뭘로 깨닫기 전에도 점차적으로 막 갈고 닦아가지고 수행을 해야지만 뭘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닦아 나가서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근기들처럼 대상을 따라 다스리려는 노력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면 한번 끊고, 또 생각이 끌려갔구나 하면 다시 한번 알아차려서 끊고, 이런 것들을 수행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두 문의 수행은 돈과 점이 다르니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깨달은 뒤에 닦는 문에서 이렇게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제 뭘로 깨닫기 이전에도 이렇게 돈문이 있고 전문이 있는 것처럼, 돈문은 어떤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에 입각해서 뭘로 깨닫고자 하는 것이고, 이 전문은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에서 차례차례 깨닫고자 하는 이런 근기가 두 가지가 나뉜 것처럼, 깨달은 뒤에 닦는 문에서도, 도노 이후 점수의 문에서도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달은 뒤에 닦은 문에서 수상문의 다스림을 말하는 이유는, 뭘로 깨달았는데 상에 입각해서 다스려야 됩니까? 뭘로 깨닫고 나더라도 상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닦는 노력이 일부는 필요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의 근기가 닦는 것을 이 깨닫기 전에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그 전문의 근기가 닦는 것을 전적으로 취한 건 아니다. 전적으로 취한 게 아니라 그 방편을 취해서 임시로 쓰고자 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돈문에서, 돈문에도 역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 가지만으로 그의 수행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뭘로 깨달은 사람 중에도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근기가 열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뭘로 깨달은 다음에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나는 깨달음도 관심도 없고 마음 공부도 관심도 없는데 친구 따라 절에 왔다가 법문 듣고, 이 친구는 한 10년씩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 이 친구는 법문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뒤에 줄래줄래 따라왔던 친구가 법문 듣고 야 이거 이 얘기네 하고 깨달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너무 쉽게 깨달은 사람은 이게 뭐야, 발심이 없잖아요. 발심 없이 그냥 깨달아졌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그때 문득 깨달아서 뭐 체험이 세게 왔든 약하게 왔든 그런 걸 떠나서 이걸 너무 우습게 본단 말이죠.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닦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또 간절한 발심을 가진 사람이 어렵게 얻게 되면 이게 아주 귀한 줄 알고 더 할 수도 있죠. 이처럼 뭘로 깨달은 이후에도 사람들마다 어떤 근기도 다르고 공부 깨달은 길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자신의 업습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뒤에 닦는 문, 도노 점수의 문에서도 수상문의 다스림을 말한 이유는 전문의 근기가 이 돈문에도 역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 가지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번뇌가 열고, 뭘로 깨달은 사람 중에 번뇌가 엮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선악에 대해서도 좀 무심하고 분별이 좀 적고 여덟 가지 번뇌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으며 세 가지 느낌도 고요하니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에 크게 끌려다니지 않고 그런 고요한 이유는, 사람은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하여 자유롭게 겸해서 닦아 나가더라도 천진하여 조작됨이 없다. 그냥 업장이 좀 두텁지 않은 사람, 좀 많이 공부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자성문의 정해를 기반으로, 이 법의 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이 자성의 선정가치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겸해서 닦아 나가더라도 전혀 조작됨이 없다. 그냥 이제 뭘로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로 깨닫고 나서 뭐 공부할 게 더 있나? 막 경계도 크게 없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내가 막 그렇게 가져온 업장도 두텁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것도 편안해서 그냥 이 또 늘 이 법문을 들어왔고 이 법의 자리에 이렇게 많이 젖어 있고 또 그래서 법문을 꾸준히 듣고 이런 사람들은 크게 애쓰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이 고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하면서 그냥 법문 꾸준히 들으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제 점수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원만하게 공부가 되어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돈문에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 딱 입각해 있다 보니까 이 법의 자리에 딱 있다 보니까 또 업이 좀덜 지중하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공부가 하되 함이 없이 공부가 저절로 되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작 막 애써서 조작할 필요도 없다. 저절로 그냥 이 자리가 늘 분명한데, 물론 약간씩 왔다 갔다 하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자리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죠. 뭘로 깨달았는데, 이게 뭐 업장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본인이 살아온 환경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업장도 많고, 과거에 막 엄청난 트라우마도 있고, 아주 아픈 상처도 있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실도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지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빚도 갚아야 되고 몸으로도 힘들고 막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상처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딱 깨닫고 나면 그 순간 막 환희심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 기쁨에 빠지죠. 근데 그 기쁜 환희심 체험은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가 딱 떠나가고 나면 어디 갔지? 이 깨달음 어디 갔지? 근데 분명히 깨달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사라지고 나서 똑같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막 똑같네. 깨닫기 전이나 후나 똑같네. 이러면 뭐하러 공부하나? 공부할 필요도 없네. 해가지고 막 오히려 더막 불교가 싫어지고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되거나 야 이렇게 똑같을 것 같은데 내가 뭐 하러 이렇게 내 공부를 하나? 하고 막 좌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좌절했다가 다시 그래도 그때 내가 한번 내가 자유를 맛봤던 그걸 다시금 기억해내서 그래도 여기 뭔가가 있겠지. 또 현실에서 막 지치고 쓰러져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게 분명하니까 다시 공부를 또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와서 좀더 열심히 법문도 듣고 뭔가 명상도 좀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순탄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막 진짜 극과 같이, 진짜. 극과 같이 너무 막 크게 좌절했다가 막 천상을 맛봤다, 지옥을 맛봤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특히나 그야말로 딱 굳은 발심을 하면서 굳은 어떤 뭐랄까 그 발심으로 결의를 다져가지고 끝끝내 이걸 하고야 말 테다 하는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을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난 저러지 않던데. 나는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크게 휘둘리지 않던데. 휘둘려도 뭐 살짝 뭐그 정도지. 저렇게까지 막 그냥 완전 옛날 같이 돌아가거나 막 그렇게 뭐 저러지 않던데 왜저 사람 왜 저러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저 사람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본인도 나는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여기서 말하듯이 깨달은 이후에도 자신의 업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어떤 좀 전문의 근기가 있고 돈문의 근기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듯이 근기가 뛰어나고 열등한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냐? 번뇌가 좀 적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도 편안한 사람, 선악에 대해서도 좀 무심한 사람, 번뇌도 동요하지 않고 어떤 느낌, 막 좋고 나쁜 느낌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이런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선종과 지혜가 편안하게 닦여 나가더라도 천지인에서 그냥 순수하고 천지인 남만에서 조작됨이 없이 그냥 이렇게 공부가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고 해서 폄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한결같지가 않지?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마음이 날뛰는 걸까? 나는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 양쪽에. 그러나 이렇게 천진에서 조작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항상 선정이어서 본래 그러한 이치를 선취했는데 어찌 수상문의 수고로운 방편을 빌리겠는가?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수상문의 방편을 빌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냥 늘 선정이고 업장이 두텁지 않고 그냥 고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수상문의 수고로운 방편으로 따로 또 수행하고 뭐 알아차리고 뭐 하고 하는 게 굳이 필요가 없다. 병이 없으니까 약을 따로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공부가 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록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도노를 몰록했다 할지라도 번뇌가 두터운 사람이 있어요. 습기가, 업습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도 많고 뭔가 막 죄의식도 많고 삶도 힘들고 아주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경계를 대하면 한 생각에 망정이 일어나고, 경계를 대하면 막 또 확 끌려가는 거예요. 반연을 만나면 상대를 짓는 분별이 계속 일어나서, 인연을 만나면 좋은 사람한테는 좋게 또 반응하고 싫은 사람한테는 막 화가 나고 짜증내고 막 소리도 치고 이렇게 대응한단 말이죠. 이런 게 그대로 일어난, 이런 분별이 계속 일어나서 혼침과 산란에 떨어져서 어떨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나빴다가 옛날하고 똑같이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적영지의 본래 마음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빌려서 다스려 함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위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비록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를 빌려서 잠시 습기를 조복받지만, 이미 마음의 본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공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문의 열등한 근기가 행하는 오염된 수행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한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죠. 일단 한번 깨닫고 나면 그 이후에 사람들 근기에 따라 그 이후의 수행이 점차적으로 순일하게 천진하게 조작됨이 없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막 계속해서 분별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거사님이 공부하다 자기 성품을 딱 확인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너무 막 그냥 막 한이심이 나고 막 신나고 해서 보살님한테 막, 야 내가 깨달은 것 같다, 야 이게 법이다, 이게 진짜다, 부처님 가르침 이게 진짜다, 이걸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막 자랑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만, 그 얘기를 하고 나서도 그 전에 성격이 그대로 나오더래요. 화나면 꽥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똑같다는 거죠. 보살님이 보기에는 저 남편 저놈은 저거 깨달았다는 놈이 뭐 저리 똑같나 싶은 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이 거사님을 보고, 야 네가 그게 깨달음이면 나는 불교 안 한다, 나 깨달음 그 공부 안 한다, 니까지 뭘 깨달았냐 하면서 오히려 불교를 욕되게 하는 거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큰 실수했다, 정말 내가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큰 실수했다. 이 거사님처럼 계속해서 분별이 일어나고 상대짓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업습에 끌려가는 게 대부분이죠. 사실은 대부분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노력 아닌 노력, 전문의 수상문의 정해를 어느 정도 닦는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근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좌선을 좀 한다든지, 뭐 유의 조작하는 좌선은 아니더라도 잠시 앉아서 그냥 묵묵히 그냥 비추어 보는, 그냥 있어주는, 그냥 있는, 아무런 생각과 만상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우리가 막 묵조선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한번 있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딱 정하는 것도 또 이제 오해를 낳을 수는 있지만, 그냥 굳이 방편으로 말해본다면, 도노하기 이전, 깨닫기 이전에는 가나선
내지는 조사선, 본문을 들으면서 꽉 막혀 있다가 그야말로 의단동로가 되어서 화두가 딱 들려있는 상태에서 꽉 막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뭘로 깨닫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도 이제 화두, 더 어려운 화두, 뚫리지 않는 화두를 자꾸 줘가지고 또 막혀있게 하는 걸 통해서 공부 삼아서 이렇게 하는 어떤 가나선의 방법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의 공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가나선의 방식보다도 약간 유의 조작의 방식이잖아요. 가나선의 방식이 자꾸 인위적으로 막히게 만들고 그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그냥 존재하는, 약간 묵조선의 방식 같은, 그냥 가만히 비춰보는, 노력함 없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그냥 있는 이런 어떤 좌선,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전문의 수행, 그 수상문의 정해를 어느 정도는 닦아야 한다. 그러나 수상문의 정해를 닦는다 할지라도 그게 옛날에 깨닫기 전에 열등한 근기의 그 점수, 오염된 수행, 그런 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건 완전히 이게 방편인 줄 알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오염된 수행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오염된 수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즉 깨닫기 전에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수행해서 깨닫겠지, 이 수행을 통해 깨닫는다, 열심히 갈고 닦다 보면 깨달아지겠지, 그게 바로 오염된 수행이에요. 근데 그런 오염된 수행에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29번, 깨닫기 전에 수행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 깨닫기 이전의 수행은 비록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여 순간순간 익히고 닦더라도, 마음공부, 불교 공부한 거, 수행법 익힌 거,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노력하고, 수행법을 갈고 닦고 노력하고 순간순간 익히고 닦더라도 곳곳에서 의심을 일으켜서 자유롭지 못하다. 깨닫기 전에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마치 가슴에 무언가 걸려있는 것 같아서 언제나 매 순간 불안한 모습을 떨치지 못한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언제 내가 늙을지 병들을지 죽을지 모르고,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코로나가 나와 세상을 엄습할지 모르고, 내가 또 걸릴지 모르고, 이게 코로나도 괴로움도 이 세상도 나도 너도 전부 다 그냥 하나의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사실에 깨어나지 못하니까 늘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나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가 내가 살다가 내가 죽는다라는 둘로 나뉘는 망상이 있고, 나와 세상이 둘로 나뉘니까 세상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내가 세상에 뒤처질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끝끝내 하나임을 깨닫기 전에는 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끝끝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완전히 두려움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둘로 나뉠 때는. 둘은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면 하나가 하나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하나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도 하나고 저렇게 돼도 하나인데, 태어나도 죽어도 그냥 이것뿐이고 이 자리 하나일 뿐이고 이 법 하나뿐이다. 코로나가 걸리든 안 걸리든 이 법 하나뿐이다. 내가 괴로운 일이 생기든 즐거운 일이 생기든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뿐이다. 근데 그전에는 좋은 거는 취하려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했지만, 그냥 좋은 거든 싫은 거든 그냥 이 하나로 완전히 허용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냥 이 하나뿐이구나,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구나 하니까 완전히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전에는 매 순간 불안한 것, 두려운 것을 떨칠 수 없습니다. 결코 깨닫기 전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익으면 몸과 마음과 객관의 대상이 편안해진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편안해진 것 같으나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서 여전히 생사의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은 참다운 닦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아까 말한, 요 앞전에서 말한 전문의 열등한 근기가 행하든 오염된 수행을 좀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깨닫기 이전에 수행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한 29번에서 말한 깨닫기 이전의 수행은 이와 같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진우 스님의 말이죠. 깨닫기 전에, 도노 견성하기 이전에 수행을 하는 거는 이런 결과밖에 없다. 해봐야. 깨닫기 전에 수행을 해서, 우리가 지금 뭐 불교가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깨닫기 전에 수행하고 있잖아요. 깨닫기 전에 수행해서 깨닫겠다 하면서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뭐 윗바사나 하고 뭐 무슨 수행 하면서 이 수행을 통해 깨닫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그걸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지. 모르는 거지. 모르는데 그냥 막혀 있다가 딱 뚫리는 거지. 그러니까 깨닫기, 그래서 수행하다 깨닫는 사람은 거의 희박하죠. 거의 없다시피 하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 왜 수행하다 깨닫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수행해서 깨달을 수는 없으니까.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은 모두 다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포기가 되면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음이 없었고 도가 없었고 법이 없었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잖아요. 선사 스님들 당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깨달았잖아요. 수행해서 깨달았냐? 아닙니다. 법문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냥. 즉, 그래서 불교에서는 스승의 법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깨닫게 해줄 만한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법문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발버둥 치다 깨닫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다 해도 희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깨달은 도인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없는 시대가 천년 넘게 이어왔으니 얼마나 깨달음은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만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 이전의 수행법, 교학, 이런 것만 막 치성한 겁니다. 부파불교가 그랬잖아요. 또 선사시대, 선사들이 다 떠나간 이후 시대, 지금까지 근 천년 동안의 세월이,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깨달음은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수행만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선이 오염되면서, 선의 초기에는 절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법당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 남아있는 게, 불국사 대웅전 뒤편에 가면 설법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법당에는 이제 본래 부처님을 모시지 않아요. 안고 그냥 큰 넓은 강당만 하나 덩그러니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그 선의 초기에는 주지 스님이 그냥 부처님 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같이 법이 없는 사람은 주지로 세우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사람이 법을 펴니까 그냥 법문 듣다가 그냥 깨어나는 거죠. 그게 깨어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선 깨어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거의 희박하죠. 그러니까 이거 깨어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안목을 갖춘 스승 밑에 있다가 그냥 깨닫는 거지. 그냥 그 얘기 듣다가, 그냥 법문 듣다가 깨닫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시절 인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스승들 가운데 도대체 누굴 스승으로 볼 것이냐, 그 안목을 갖추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지금 보다 보면 말 그대로 사이비, 비슷한데 아닌, 한 끗 차이로 아닌 그런 스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한 끗 차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뭐 열 끗, 스무 끗 차이가 나는데도 모르죠. 몰라요. 결코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제일 당황스러운 게, 이러한 사람, 스승들이 있는데 누가 진짜냐, 뭐 스님은 진짜냐, 아니면 뭐 어느 거는 뭐 그러냐 저러냐 물어. 믿음이 없는데 그 답을 내달라. 그 답을 내주면 제가 그 사람에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안목을 갖춰서 내가 이거는 믿을만 하구나 하고 딱 믿었을 때 이 공부가 될까 말까인데, 본인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서 좀 쉽게
방법을 가르쳐줘서 요 방법대로만 따라오면 된다 하고 하는 그런 게 더 쉽다고 마음이 가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하면은 저를 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보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욕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제일 당황스럽더라고요. 다만 비판할 부분은 뭐냐 하면 바른 법을 알려줘도 이제는 그 전에 있던 내가 법상으로 취해놨던 불교, 법상으로 취해놨던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수행이고 이렇게야만 깨달아 하는 그거를 끝끝내 쥐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법을 들려줘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느끼는 게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안다라는 그런 상을 취하고 있으면 법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불교에서 해오던 수많은 수행법,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이게 그동안 많은 사람이 하던 수행법을 폄하하는 것 같이 느낄까봐, 폄하하는 거 뭐 비슷하기도 한데 느낄까봐 참 말하기 애매하긴 한데 그거는 우리 이제 시대가 그랬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치고 이제부터 제대로 공부, 마음을 열고 제대로 들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난 여전히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단 말이야. 이와 같다. 진울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깨닫기 전의 수행은 비록 잊지 않고 마음 공부한 거 잊지 않고 노력하고 순간순간 익히고 닦더라도 곳곳에서 의심을 일으켜서 자유롭지 못해요. 불교학 교수, 세계적인 불교학 석학 최고의 논문을, 불교학 논문을 많이 쓴 교수님은 자유롭겠어요? 의심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깨닫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의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가슴에 뭔가가 걸려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막 어마어마한 불교 논문을 막 수백 편을 썼어도 이게 가슴에 걸려있는 것 같아서 안 내려가는 거는 분명히 있다. 또 언제나 매 순간 불안한 모습을 떨치지 못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익어가면 몸과 마음과 객관의 대상이 좀 편안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비록 편안해진 것 같으나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서 여전히 생사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생사에 걸려요. 죽음 앞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은 참다운 닦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은 참다운 닦음이 아닙니다. 이래서. 그래서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은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이렇게 말하기도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은 또 그 나름의 그 공덕이 있으니까 또 그 나름의 이제 고요해지는 게 있죠. 또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내 업장들이 좀 닦여지고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깨닫기 전에 10년, 20년, 30년 기도도 많이 하고 염불도 많이 하고 독경도 하고 해서 마음이 많이 고요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해 업장이 좀 많이 닦인 사람들, 그래서 집착도 크게 없고 이렇게 점수적으로 닦아도 어느 정도 닦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뭘로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점수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공덕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스님들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뵈면 오랫동안 정말 순수하게 진짜 공부밖에 모르고 그냥 순수하고 막 그냥 진짜 공부밖에 모르는 그냥 이 공부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스님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은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냥 진지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좌선하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그만큼 많이 가벼워져 계시는 거죠. 자기 성품을 확인을 못했다 뿐이지 많이 가벼워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음까지 열려 있으면 자기 내가 공부한 걸 딱 취해가지고 내가 아르마리로 취해가지고 이게 공부야라고 딱 취해 붙잡고 있지만 않는다면 그런 분들이 바른 안목을 갖춘 법을 만나면 바로바로
어떤 성품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뭐,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야, 이런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구나라고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알 법한, 이렇게 유명한, 이제, 어른 스님들, 되게 유명한 어른 스님들, 그,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스님들께서, 뭐, 어떤 신도님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스님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 저렇게까지 공부 많이 하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정말 유명하고 훌륭하고 정말 다 아실 것 같은 저런 훌륭한 스님인데, 와, 저런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젊은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야, 저 스님은 참 이렇게 공부를 올바로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당신도 이렇게 탁마를 하시고, 그런다면서 신도님들한테도 가서 좀 들으라고 하고, 막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공부가 많이 돼 있다고 느껴서 우리는 크게 공부 안 하실 것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이분들은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땐 공부 많이 하신 스님이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법문을 듣고 찾는 거예요. 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내 안에 어떤 법상을 취해가지고 이걸 누가 틀렸다고만 해봐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라도 법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스님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또이 불교의 이제 힘이겠고. 그래서 실제 그런 분들은 보면요. 그런 어른 스님들은 보면 아예 대화를 나눠보면요. 아예 머릿속에 분별이 없, 그런 분별이 있으면 또 그렇게 마음 공부를 못 하겠죠. 야, 저 정도의 큰 스님이신데 마음이 열려가지고 제가자분들 중에 안목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젊은 친구들, 어린애들 할것 없이 출제가 할것 없이 뭐 이종단 저종단 할것 없이 뭐 나이 많고 적음 할것 없이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할것 없이 종교 불교 전통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런 모든 것을 탁툭 튀어서 열린 마음으로 그냥 귀담아 오로지 법만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이런 어른 스님들이 계시더라는 걸 보고 저도 너무 다행스러웠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귀하신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뭐 잘했고 잘못했고, 뭐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지금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금 내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열려있고 깨어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 우리 스님들부터가 그런 부분에 마음을 활짝 열고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제가 봐도 뭐 유튜브니 다양한 어떤 공부 전통의 우리나라나 외국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봐도, 불교 이외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많고, 출가자가 아닌 사람 중에도 깨달음에 아주 깊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 많고, 꼭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심지어, 무교에서도, 뭐 출가제가 뭐 아무런 그거 없이 이 세상 곳곳에 이렇게 법을 펴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야만 될것 같아요. 우리 제가 신도님들은 오히려 마음을 많이 열어요. 근데 스님들이 이제 그런 것에 마음을 좀 열고 좀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뭐살수 없습니다. 이제는 스님들이 이제 제 스님들한테 한 소리예요. 스님들이 이제는 옛날 같은 방식으로 뭐 그냥 뭐 축원해 준다, 이름 불러 준다, 뭐 기도해 준다, 뭐 해가지고 절에서 쉽게 말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스님들끼리 많이 하시죠. 이제는 이 깨달음밖에 없구나. 내가 이 공부 안 하면 이제는 신도님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뒤처지겠구나. 옛날 같이 신도님들한테 스님한테 찾아가서 축원해 주세요 하고 막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시대는 이제는 갔단 말이에요. 지금 젊은 친구도 20, 30대들은 왜? 왜내 이름 몇번 불러주는 데 가서 돈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대, 20대 친구들은 그래요. 엄마가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다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엄마한테 그런대요. 그거 뭐 해주는 건데? 아, 스님이 기도해 주지. 기도해 주면 뭐 하는데? 기도해 주고 독경도 해 주고 그러고서 이름도 불러주고 한다. 그걸 왜 하는 거지? 스님이 뭐 독경하고 나서 이름 불러주면은 그게 뭐 달라지는 게 있어? 이름 불러주는데 왜 돈을 갖다 내야 돼?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봤을 때 신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냉정하게 보면 그 영 틀린 말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그런단 말이죠. 그렇지만 또 그 친구들이 뭐랄까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까요? 정교성? 그런 것은 되게 깨어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주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게 막 약간 좀 삿된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정말 정법이고 정말 이게 옳은 것이고 이러면 정말 매진하는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상당히 또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도. 그러니 더욱더 우리 불자들이 또 우리 스님들이 더욱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빨리 공부해서 이 전문 공부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깨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저 이제 제가 신도님들에게 따라잡히고 젊은 친구들에게 따라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야 우리가 머리가 깎고 승복 입어서 그렇지 그냥 세속에 있는 명상 전문가들하고 이게 머리 깎은 거 없이 승복 입은 거 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붙으면 이기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어떤 스님이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제 인터넷이니 유튜브니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그런 시대가 빨라지고 있죠. 근데 아직도 그냥 옛날 타령하면서 옛날 방식에 거기에 매여 있으면서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안목으로는 지금 현대인들의 이 뛰어난 뭐랄까 이 견처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